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칸티나 상파울로 따우라시 리세르바 2012 빈티지입니다. 그간 이탈리아 와인들을 몇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다들 대부분 이탈리아 북부의 와인들이더라고요. 뭐, 피에몬테부터 해서 알토 아디제 이런. 그래서 이번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와인을 한번 꺼내와봤습니다. 와이너리의 공식 홈페이지는 와인의 캡슐에 있는 클라우디오 꽈르타.it입니다. 클라우디오 꽈르타 비냐이올로라고 하고요. 칸티나 상파울로와 뜨누떼메라, 칸티나 모르스의 세개 와이너리를 서브 와이너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홈페이지에는 별도의 연령 체크 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오너인 클라우디오 꽈르타는 원래는 제약사의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인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2005년에 클라우디오 꽈르타 비냐이올로를 설립했다라고 하고요. 설립하면서 세 개의 와이너리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셈이 되겠죠. 먼저 각각의 와이너리들에 대해서 개괄을 하자면, 칸티나 상파울로는 캄파니아의 아벨리노와 베네벤토 사이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탈리아 지도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장화의 발목 앞부분쯤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의 서서북 서쪽인데 살짝 북쪽인 그쪽 지역 정도이더라고요. 테네테 에메라는 이탈리아의 만두리아와 라짜노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을 보면은 이탈리아 지도에서 마치 이제 장화의 이힐 부분이 바닥과 닿아 있는 오목한 곳, 이쪽엔 타란토 인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칸티나 모로스는 사르제 살렌티노의 과그니노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이탈리아 지도에서 이 장화의 힐, 이힐 부분의 한 가운데에 속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칠리아 섬을 제외한다면 세 지역 모두 완벽하게 이탈리아의 남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는 그나마 따우라시가 그나마 약간 남부에서도 중간 정도? 그 정도 위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24가지나 되는데요. 와이너리에서 적어놓은 본인들의 목적은 이탈리아 남부의 훌륭한 와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토착 품종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와인의 종류도 로제, 뭐 로제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뭐 스파클링 이렇게 다 섞어서 거의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추고 있어요. 스위트 와인 빼고는.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본인들 공식 홈페이지에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DOCG 혹은 DOC뿐만이 아니라 DOP 그리고 PGI라는 표기를 볼수 있는데, 이 DOP는 PDO, 그러니까 원산지 명칭보호의 이탈리아식 표기이고요. PGI는 질적 표시보호의 영문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PGI도 이탈리아식으로 변경을 한다면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IGP, Indicazione Geografica Protetta 정도가 되겠네요. 표기들은 참볼 때마다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따우라시 리세르바의 경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2012 빈티지입니다. 2012 빈티지인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재 2015 빈티지의 정보가 올라와 있어요. 칸티나 상파울로에서 만들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으며, 사바토 강의 오른쪽 언덕 능선에 해발 700m에 위치한 포도원에서 재배한 알리아니꼬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토양은 점토질과 석회질, 모래, 그리고 베스비오 화산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손수확하고 나서 줄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도도 선별을 하고, 스틸 탱크에서 12개월, 그리고 바리크에서 24개월 이상 숙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지역에서 리세르바를 붙이려면 최소 4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2023년 10월 현재 2015 빈티지까지만 릴리즈된 거로 보면은 숙성 기간은 약 6년에서 7년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려한 루비 레드 컬러의 체리와 블랙 커런트, 블루베리, 계피, 후추, 젖은 흙, 그리고 다크 초콜릿의 스파이스가 느껴질 거다라고 하고요. 입 안에서는 우아한 탄닌감과 부드럽고 상쾌한 피니쉬를 줄 거라고 하며, 붉은 고기와 치즈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이 붉은 고기는 오랜 시간 조리한 붉은 고기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인서처에서 보면은 해평가는 41,200원이긴 한데요. 판매처는 뭐늘 그렇듯이 이럴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판매처는 한 군데뿐이라서 실제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와인바에서 79,000원에 샀던 기억이라서 그 가격으로 비교만 하자면 해평가의 192% 정도 되겠어요. 이탈리아 남부 와인이 접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와인바에서 해평가의 200% 정도면은 썩 나쁘지 않은 무난한 가격에 산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음적기는 2019년에서 2024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서 2023년 10월인 지금이 딱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별점은 따로 없었고 두 개의 평점에서 평균 88점을 받았습니다. 비비노에서 보면 해평가는 41.67달러로 하나로는 56,700원 정도가 됩니다. 역시 제가 구입한 가격인 79,000원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3명의 평가에서 별 4.2개를 받았는데, 평가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 치고는 별점 꽤나 높게 나온, 결국은 이 와인을 드셔보고 평가하신 분들은 이 따우라시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탈리아 남부 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와인의 스타일은 아주 볼드하고 탄닌감은 중상 정도, 드라이한 정도도 중간 정도에 산미도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27명은 정향과 초콜릿과 오크를, 17명은 자두와 잼, 블랙베리를, 12명은 가죽과 흙, 타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와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쭉쭉 드려야죠. 요 와인은 지금 잔 브리딩을 30분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남부의 바롤로라는 평도 그렇고, 뭐, 벌써 10년 넘게 지난 그런 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갖고 좀더 열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컬러를 보자면, 어우. 테두리 부분에 벌써 약간의 그 묘한 그 벽돌빛 아주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어찌 보면 테두리의 진짜 림 오브 더림 부분에는 물빛 다음에 바로 다음에는 옐로우 컬러가 보입니다. 이제 황갈색? 옐로우?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옐로우만 약간 그 포토샵 같은 걸로 스포이드로 똑 떼어내면은 아마 뭐 헝가리의 뚜까이 정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옐로우 느낌 뒤로 바로 이제 갈색에서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붉은색인데 역시 노란빛이 살짝 섞여 있는 약간 심홍색, 다홍색, 네, 다홍색 정도 그 정도 넘어오다가 가운데로 가면은 좀더 진한 벽돌 그리고 검붉은 색상으로 바뀌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와인의 컬러는 절대 연하진 않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잔에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따라놓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와인을 좀 마시고 싶어서 따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런 상태에서가 아니라 좀더 마신 상태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되게 진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 컬러로 봐도 될것 같고요. 와, 뭐지? 뭐지? 되게 그 감초 느낌이랑 이제 첫 향으로 훅 끼쳐올 때는 살짝 진짜 올빈 보르도 막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막 90년대의 보르도 슈프리오레 같은 그런 올빈 보르도의 느낌
그런 게 확, 그런 간장 뉘앙스가 살짝 나다가 그 느낌을 금세 가라앉히고 감초 뉘앙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약간 건자두? 그리고 대추? 약간 이런 뉘앙스? 지금 아직 1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좀, 조로한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와, 그러면서 아주 깊게 올라오는 그 블랙베리라던가 되게 재미한 느낌. 네. 그런 느낌에 순간순간 약간 그 블루베리 초코 파운드 케이크 같은? 그런 약간 초코, 초콜릿 같은? 그 초코나 카카오 같은? 그런 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된 무언가가 주는 향미, 소위 말하는 3차 향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2차 향으로서도 약간 뭐, 초콜릿. 저는 이제 초콜릿 쪽에 되게 많이 지배적으로 얘기를 할것 같고요. 그 와중에 1차 향이 손실되거나 그런 건 없이 이제 검은 과일, 뭐, 블랙베리라던가 어떤 블랙 커런트라던가, 뭐, 블랙 플럼이라던가, 이런 류의 그런 향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요걸 비우고 병브리딩 하고 있는 거를 한번더 따라 본 다음에 거기서 한번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와우. 와. 와. 와, 뭐야? 오. 우와. 야, 재밌다. 되게 낯설어요. 역시 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게다가 국제 품종이 아닌 토착 품종이라서 더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향에서는 되게 올빼미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입안에서는 아직도 되게 뻣센 느낌이에요. 우와. 그러면서 뭐랄까 묘하게 진판들 같은 느낌? 진판들에 섞였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진판들을 마셨을 때 살짝 느꼈던 하는 그런 느낌. 그것도 이제 좀잘 만든 진판들을 마셨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평을 못하고 지금 계속 세 모금째 마시고 있는데, 당도는, 심오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저라면 드라이 줄것 같아요. 오프 드라이는 아닙니다. 드라이 줄것 같고요. 산도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그냥, 저도 머더럴트 플러스 정도? 그리고 타니는, 뻣뻣합니다. 타니는, 하이로 줘도 될것 같아요. 머더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하이 이 정도 입에서 굉장히 뻑뻑합니다. 이쯤 되면은 물론 2015 빈티지에 대한 얘기긴 했지만 너네 부드러운 우아한 탄닌이라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알코올은 막 그렇게 짜르르하게 올라오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그래서 그냥 제가 마시고 난 상태에서 저도 이제 이 사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백레이블의 알코올 정보를 소개를 먼저 안 드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제가 느낀 알코올감을 한번 피트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라면은, 14도? 14도보다 높게는 못줄것 같아요, 알코올은. 어떨지 모르겠네.
빠밤. 오, 14.5도라고? 2018년 3월 5일에 병입을 했다라는 것도 볼수 있었네요. 와, 어떻게 14.5도지? 이상한데? 아무튼. 자, 그러면서 바디감은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가 나오겠고요. 이번 화세의 강도는 되게 다양한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짐판대를 제가 언급했던 이유가 짐판대라는 포도 품종의 특성이 한 송이, 요렇게 생긴 한 송이 안에도 연근은 과일과 설익은 과일이 공존하거든요. 약간 푸릇푸릇한 과일이란 진짜 검게 익어서 막그 당분이 뚝뚝 듣는 그런 게 한나의 송이에 공존을 하는, 한 나무도 아니고 한 송이에 공존을 하는 게 짐판대의 특징인데, 제가 얘를 마셨을 때 느꼈던 게 되게 뻑뻑한 느낌, 타닌감, 그 뒤로 되게 약간 푸릇푸릇한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좀 잔디 같은 느낌? 근데 그 잔디 같은 느낌이 지나가고 나니까는 향에서 느꼈던 그런 3차 숙성까지의 영향도가 나오는 건자두, 건포도, 약간 건대추, 이런 느낌이 또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 안에서 그 오묘한 산미감? 약간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포도 식초 약간 이런 뉘앙스? 네, 그런 어떤 산미감을 또 갖고 있네요. 그리고 피니쉬로 남는 거는, 제가 그래서 이 친구가 산미가 낮은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마시고 나서 피니쉬 이후에도 그 약간 시금털털한 그런 뉘앙스, 그게 남아요. 여기서 그러면 선택인 건데, 만약에 요 따우라시라는 요 따우라시 디오시즈가 다들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품질에서 이제 굿 혹은 뭐 베리 굿요 왔다 갔다를 주겠지만은, 만약에 따우라시가, 그 2012 빈티지 따우라시가 요런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네. 총평을 하자면은 좀 낯설어요. 아무래도 뭐 자주 접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낯선데, 이 낯선 느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오묘한 느낌? 이지만서도, 만약에 이게 이 알리아니꼬라는 품종의 특징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짐판델과 비슷한 또 하나의 품종, 또 하나의 포도 품종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제가 뭐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 이런 맛의 와인을 만드는 이런 포도 품종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독특하네. 물론 이게 어떤 그 보관의 이슈가 있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시음잡기를 한참 넘겼다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거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요, 이게 지금 제가 마시고 맡고 느끼는 요 느낌이 이 따우라시라는 DOCG의 보편적인 느낌이라면, 따우라시 2012 빈티지가 주는 보편적인 뉘앙스가 요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총평에서는 굿 아니면 베리 굿을 줄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부의 바롤로라는 거에는 약간 퀘스천일 것 같아요. 약간 퀘스천. 바롤로라는 얘기를 왜 했을지는 알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되게 향해서 간장향이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르도냐?
근데 또 남부의 보르도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뭐 이탈리아의 보르도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이탈리아 북부 대비해서 남부에서 지향하는 점이 바롤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얘네의 지향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바롤로보다는 사실 볼게리에 가깝지 않나. 네. 볼게리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슈퍼 투스칸들이 보르도 지향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이 2012BC가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남부의 볼게리 아닌가 싶은데 볼게리는 이미 충분히 중부란 말이죠. 그것도 좀 그래. 참. 일단 저는 이 글라스에서 바롤로와의 어떤 유사점은 컬러 밖에는 딱히 찾지는 못했다라는 걸로. 원래 품종이 되게 파워풀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 품종에 갖고 오는 임파워먼트 때문에 네비올로를 연상해서 남부의 바롤로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시고 나서 막그 나쁘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이 어색한 느낌과 10년이 지났는데도 짱짱한 탄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떨어지는 것만 봐도 약간의 그 옐로우 뉘앙스가 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병 브리딩을 한 40분 하고, 이제 거의 한 50분 됐죠. 병 브리딩 50분을 하고, 자네 딸은 따우라시 칸티는 상파울로 따우라시 리세바 2012 빈티지입니다. 와우. 얘는, 그냥 뽕따라 하시는 걸더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같은 빈티지에, 혹은 뭐 다른 빈티지더라도, 지금 2012 이전 빈티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드시기를 추천을 드릴 거고요. 왜냐면 2012 빈티지들을 이렇게 막 3차향이 뿜뿜뿜이었는데, 그 전이라면 하물며, 라는 생각이니까. 2015 빈티지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드실 때 앞으로 뭐 1, 2년 안에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면서, 뭐 올해로 포함해서 권장드리면서, 뽕따에서 드셔도 돼요. 지금 아까 30분을 잠브리딩을 하고, 지금 50분 병브리딩 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영하게 다가오는데, 이 영한 느낌이 아직 맛은 안 봤지만 향에서는 훨씬 좋아요. 그 뒤에 이제, 간장향이나 이런 것들에 가려져 있었던 그 블랙베리의 느낌, 블랙플럼의 느낌, 요런 게확 하고 도드라지면서 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짐판델스러운 되게 푸릇푸릇한 어떤 분명히 이건 잘 익은 과일인데 되게 푸릇푸릇한 뉘앙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푸르스름한 그 느낌. 그게 또 남아있는데, 그게 또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탈리아, 어찌 보면 이제, 짐판데를,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 쪽에서는 이제, 프리미티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되게 잘 만든 프리미티보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 뽕따 한 잔에서는 약간의 그 가죽의 뉘앙스, 가죽인데 진짜 그 야생동물 가죽에서 털만 걷어낸 듯한
진짜 생가죽의 느낌. 아, 되게 뻑센 느낌, 억센 느낌. 와. 아니, 근데 이러면은 탄닌감도 그렇게 빡빡했는데 얘좀더 숙성해도 되는 건가? 아, 이거 되게 고민되네. 향에서는 이미 3차까지 다갈 만큼 갔는데 입에서는 이렇게 뻑세니까. 야, 이거 오묘하네요, 이거. 진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올빈 따오라시를 한번 마셔보고 싶은 느낌? 진짜 올빈. 네. 그러기 전까지는 이 궁금증이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참 희한하네. 향은 너무 좋다. 이게 병브리딩만 한, 그러니까 거의 뽕대에 가까운 얘가 향이 너무 좋으니까요. 약간 코에서 그 클러브 느낌도 살짝 나고, 약간 감초 느낌은 뭐 여실하고, 근데 그 뒤로 살짝 그 스타니스 같은 팔각 같은 그런 되게 좀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과일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향은 되게. 아,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한 것들 아무리 곰곰이 모아봐도 볼게리인데. 남부에 바로 로고 아니야? 남부에 볼게리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입에서는 근데요. 와, 얘네 진짜 오묘하다. 향은 뽕따에서의 향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입에서는 잠브리딩을 한 잔이 더 좋아요. 와, 지금 이 뽕따에 가까운 이 병브리딩 50분 한요 잔은 와, 입 안에서 그냥 포도를 껍질째 딱 먹은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포도 알이 큰 것도 아니고 포도 알이 작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육의 비중보다 껍질과 씨앗의 비중이 더큰 그런 포도 알을 그냥 입에 껍질 안 벗기고 홀라당 넣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큼하고 씁쓸하고 텁텁하고 다 해요. 진짜 다 해. 시고 쓰고 텁텁하고 다 해요. 시고는 막 그렇게 약간 시큼한 정도인데, 와우. 그걸 눈치고 찾아보려고 해도 이 답답한 이 탄닌감 때문에, 와, 진짜 이러면 진짜 올빈 따우라시 한번 구해서 마셔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면은 얘가 지금 2012 빈티지라서 이미 2023년 현재 이 대한민국 와인 씬에서는 절대 영빈이 아니란 말이에요. 2012 빈티지가 벌써. 그렇다면은 아예 영빈 따우라시를 뭐 15빈 아니면 좀 있다가 16빈 이런 걸 리리즈 되자마자 막 이런 거를 좀 마셔본다던가. 되게 재미있고, 그래서 제가 뭐 올빈이든 영빈이든 따우라시 DOCG를 또 구해서 맛을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